donde quiero con cualquiera donde sea papi boy donde quiero con cualquiera donde sea papi boy donde quiero con cualquiera donde sea papi boy donde con cual donde sea papi donde quiero con cualquiera donde sea papi boy donde quiero con cualquiera donde sea papi boy donde quiero con cualquiera donde sea papi boy donde con cual donde sea papi donde quiero con cualquiera donde sea papi boy donde quiero con cualquiera donde sea papi boy donde quiero con cualquiera donde sea papi boy donde con cual donde sea papi boy. 안녕하세요. 코스모폴리탄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원스 트와이스 나연입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코스모폴리탄 6월호 커버를 이렇게 장식한 기념으로 코스모폴리탄과 지방시 뷰티와 함께 이렇게 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커버로 장식한 코스모폴리탄 6월호를 받아보신 분이 계실까요? 저는 사실 미리 받아봤었는데 커버가 세 가지 다 너무 네, 마음에 들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했던 커버는 이따가 네, 따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촬영장 때 오늘은 좀 비가 오는데 촬영 때는 굉장히 또 맑은 좋은 날씨였어가지고 세 컷 다 햇빛을 좀 잘 받으면서 그렇게 좀 힐링하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라이브에서 촬영 때 있었던 비하인드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미리 저한테 사전 이벤트를 통해 받았던 궁금하셨던 점들까지 모두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목요일까지 진행됐던 지방시 럭키드로우 이벤트 당첨자도 직접 제가 추첨을 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패드로 한번 커버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사실 제일 마음에 들었던 컷이에요. 그래서 저의 인스타 피드에도 첫 번째 사진으로 장식했던 사진인데 되게 이 햇빛이 잘 들어온 느낌도 너무 좋았고 이 코스모폴리탄 로고도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였던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요 사진이 저의 원픽이고요. 요 사진도 좋아해요. 이 사진은 마지막쯤에 약간 메이크업을 살짝 바꿔서 찍었던 그런 컷인데 이렇게 살짝 가려진 것도 되게 매력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마음에 들었던 컷입니다. 다음은 어머 이렇게 네 요 컷도 네 좋았어요. 이렇게 손을 이용해서 그리고 잘 보시면 이렇게 바깥에 풍경도 잘 나와 있는데 네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사진도 있나요? 여러분들은 이 세 커버 중에 어떤 커버가 가장 좋으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팬 여러분들은 이걸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커버가 가장 인기가 많나요? 오, 아니에요. 저도 좋아해요. 좋아하고. 근데 이 사진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 촬영 화보 컨셉 자체가 힘의 컷이 컨셉이었어요. 헤어에. 그래서, 근데 제가 작년에 힘의 컷을 했다가 이제 조금 사라져서 피스로 해봤던 건데, 어땠나요? 잘 어울리셨나요? 어울리셨나요? 잘 어울렸나요? 제가 좀이 생방송 라이브가 오랜만이라 긴장을 한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괜찮나요? 아주 마음에 들었던 헤어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좀 힘이 잘 보인다. 그리고 이번에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좋아하는 이런 파스텔 톤의 의상과 같이 촬영을 좀 많이 해서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헤어가 잘 보이죠? 그렇습니다. 네. 좀 이번에는 상큼하고 청량한 그런 무드도 있지만 이렇게 멋있고 시크한 룩도 네, 잘 소화해 낸것 같지 않습니까? 아, 화보 찍기 전에 준비하는 거. 저는 아무래도 이번 화보는 뷰티 화보잖아요. 그래서 클로즈업도 많고 또 메이크업도 잘 보여야 되니까 붓지 않으려고 조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피부 컨디션도 좀 좋아야 하니까 팩도 필수로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전에랑 특히 나갈 때, 네, 출근할 때, 화보 찍으러 갈때 저는 얼굴에 팩을 얹고 가는 편입니다. 가장 마음에 든 컷? 오. 저는, 지금 이 컷? 이거 되게 힘의 컷도 잘 보이고, 그래서 매력 있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지방시 립이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는데, 사실 이 사진도 제가 좋아해서 피드에 올렸던 사진입니다. 이때 제가 발랐던 게 지방시 뷰티 로즈 퍼펙토 N303? 이렇게 있나요? 네. 이 컬러를 발랐었는데, 여기 있어요. 사실, 제가 지방시 뷰티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 라인이. 일단, 케이스가 너무 예뻐서 기분이 좋은 것도 있고요. 이 립밤이라고 하나요? 이게 컬러가 좀 다양한데, 되게 제가 잘못 발라도 예뻐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 같아서 평소에 메이크업 하지 않을 때도 제가 꼭 챙겨 다니는 그런 제품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입술이 도톰해 보이고, 촉촉해 보이고, 어느 옷을 입어도, 어느 메이크업을 해도 좀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 제품인 것 제가 이때 발랐던 컬러 N303인데, 이것도 저의 최애 컬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살짝 얹었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발리는 것 이렇게 막 발라도 막 바른 것 같지 않고, 공들여 바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합니다. 또 요거랑 같이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 요건데요. 이름이 어려워서. 이름이 프리즘 리브르 무슬린 파스텔. 네. 그 파우더인데, 이거는 사실 제가 모델이기 전부터 눈여겨봤던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파스텔 컬러이고요. 이게 발랐을 때 저는 파우더가 필수거든요. 스케줄을 할 때도, 스케줄을 안할 때도, 파우더를 필수로 가지고 다니는 저의 친애장템인데, 굉장히 무겁거나 답답하게 발리지 않고 좀 투명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것도 색깔이 너무 예뻐서 가지고 다니면 기분이 좋습니다.
전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파우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바른 립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댓글에 있었대요, 질문이. 지금 바른 립도 지방시 제품, 네, 들어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이거 써도 돼요? 이게 은근히 색깔이 잘안 나타날 것 같은데, 색깔이 되게 잘 나타나고, 보이시죠? 요거예요. 되게 물 먹은 듯이 예쁘게 발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사실, 메이크업을 좀 잘 되는 손이 아닌데, 그냥 급할 때딱 요거 하나 챙겨서 이렇게 바르고 나가는, 네. 그럴 때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저는 요 립도 오늘 바르고, 요 립이랑 파우더 제품이랑 이번 커버 촬영도 했던 것 같고, 뭐. 네. 그래서 이제는 Q&A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질문들을 미리 뽑아주셨어요. 제가 지금 랜덤으로 한번 골라서 질문에 답을 해볼게요. 아연이처럼 상큼해지는 법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거 바르세요. 저도 최근 무대를 막 하고 겨울 날씨가 좀 추울 때까지는 좀톤 다운된 립을 많이 바르고 좋아했던 것 같은데 요즘 날씨가 또 굉장히 더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옷도 그렇고 메이크업도 그렇고 립도 그렇고 좀 밝은 상큼한 컬러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컬러가 딱인 것 같아요. 이걸로 네 상큼해지세요. 근데 진짜 뭐지? 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오늘의 무드, 그런 제가 오늘의 잡은 컨셉을 립이 다 결정해준다고 생각해서 요즘 같이 이렇게 비가 올 때도, 그리고 날씨가 좋을 때도 이런 밝고 상큼한 컬러의 립을 자주 바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상큼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댓글, 얼굴 폼 미쳤다는 댓글 내가 봤는데? 그쵸? 있었던 거 맞죠? 네. 맞아요, 네. 오늘 요거 발라서 그래요. 다음 질문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거는 스케줄 있을 때예요? 없을 때요? 저는 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하고 물 세안하고 팩을 얹어요. 스케줄 할 때는. 그리고 바로 나가는 편입니다. 저는 5분 안에 그래서 나갈 수 있어요. 스케줄 하는 날은. 그리고 스케줄이 없는 날은 일어나서 한 3시간 동안은 침대에 누워 있는 것 같아요. 별 다른 일 하지 않고 핸드폰 하면서 네,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헤메코 너무 예쁘다고. 오늘, 네, 스태프분들 계신데 헤메코 예쁘다는데요? 근데 저도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되게 청순한 메이크업과 상큼한 메이크업과 그런, 네, 헤메코를 해본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해볼게요. 요즘에 좋아하는 색은? 요즘 제가 항상 좋아하는 컬러는 파스텔 컬러고 그중에 최고 좋아하는 컬러가 요 컬러예요. 파스텔 블루? 근데 요즘에는 그린색에 꽂힌 것 같아요. 그 메로나색? 연두색? 파스텔 그린 컬러에 꽂혀서 네, 그런 제품들도 많이 구매하는 것 같고 손톱에도 바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댓글에 다현이가 훔쳐간 날개 찾았나요? 오늘 천사인데 라는 댓글이 있는데 아니요 다현이가 스포로 사진을 올린 거잖아요. 그 스포가 공개될 때까지는 다현이한테 빌려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 더 다음 질문 오늘 라이브가 끝나고 뭐 하실 계획이 있을까요? 저는 이거 되게 오랜만에 스케줄이에요. 저 투어 갔다 와서 되게 잘 쉬고 오랜만에 스케줄을 했는데 오늘 끝나고 빵 사러 갈 거예요. 네, 빵 사러 가서 지금 저희 집에 쿠쿠가 와 있어서 쿠쿠랑 아마 놀지 않을까 싶어요. 비가 와서 산책은 못할 것 같고 네, 빵 먹을 거예요. 댓글을 하나 읽을게요. 멤버 중에 스포 요정은 누구일까요? 원래 공식적인 스포 요정은 전데 제가 요즘 좀 스포를 잘 안 하고 요즘 보니까 지우나 정연이가 메신저로 스포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포 요정 자리에 물려준 것 같습니다. 최애 빵! 오, 사실 저는 빵을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로 빵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밥파인데 가끔씩 땡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좀 부드럽고 쫀득한 빵을 좋아해요. 저는 고로케 이런 거 정말 안 좋아하고요. 뭐 샐러드가 들어갔거나 피자빵, 소세지빵 이런 거 안 좋아하고요. 커스타드 크림빵 쫀득하고 그거 좋아해요. 그거 그 빵가루 이렇게 묻혀져 있는 꽈배기? 뭐라 그래? 하여튼 그것도 좋아하고 좀 그냥 빵 맛 나는 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빵 맛 나는 빵? 맞나요? 뭔지 아시죠? 빵 맛 나는 빵을 좋아해요. 좀 그런 요리 작품 같은 거 말고 빵 아니에요. 진짜 빵 별로 안 좋아해요. 저 빵 진짜 가끔만 먹고 잘 안 먹습니다. 느끼한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다음 질문. 길다. 레디투비 콘서트에서 고아드 무대 실루엣은 누구의 의견이었나요? 멤버 의견이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고아드 보고 하루 종일 머리 짚었어요. 무대 최고 왕콘 해주세요, 제발. 고아드를 진짜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고아드는 그 저희 JYP의 멋진 퍼포먼스 디렉팀이 있어요. 이름도 멋지죠. 퍼포먼스 디렉을 하시는 분들인데 거기 언니 오빠들이 생각해주신 아이디어고 정말 저도 너무너무 멋지고 마음에 들었던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사실 리허설하기 전까지는 실루엣이라고만 듣고 연습할 때도 좀 많이 어려웠어요. 실루엣이 잘 보여야 되니까 멤버마다 간격도 되게 디테일하게 정했어야 되고 좀 힘든 점이 있었는데 막상 리허설을 하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너무 감탄하고 그 아이디어를 주신 거에 너무너무 감사했던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아드를 많이 좋아해 주셔서 요즘 틱톡으로도 많이 따라 쳐주시는데 많이 많이 따라 쳐주세요. 고아드 챌린지 네 지금 멤버들이 했던 것 같은데 너무 멋있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무대고 고아드 할 때 팬분들의 반응도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실시간으로 무대할 때도 되게 네, 힘이 나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마음 같아서 다 하고 싶은데 요즘 나연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를 행복하게 하는 거 되게 많은데
제일 최근에는 제가 좀 이거 TMI인가? 좀 TMI인 것 같은데 제가 좀 탄수화물 중독인 것 같아서 단백질을 먹어보려고 되게 맛있는 구운란을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맛있어서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잘 찾은 것 같아서 제가 지인들에게 막 나눠주고 소개를 해줬던 것 같은데 구운란이 너무너무 맛있어서 행복했고 어제 밤에는 쿠쿠가 자는 걸 보고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고 또 요즘 스케줄이 없을 때 저녁까지 제가 잡니다. 잠을 많이 자서 행복한 것 같고 재밌는 유튜브 콘텐츠를 볼 때 네, 웃으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잠 잘 자는 꿀팁 물어보신 댓글이 있는데 잠 잘 자는 꿀팁? 저는 진짜 잠이 올 때까지 사실 핸드폰을 많이 보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잠들기 2초 전까지 핸드폰을 해요. 그리고 잠이 온다 싶을 때 핸드폰을 던지고 자는 편인데 저는 그래서 자기 전까지 핸드폰을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 거 아니면은 멜라토닌 젤리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잠 자로는 저는 소음이 좀 있어야 잠을 자는 편이어가지고 좀 백색 소음이나 그런 자연 그런 소음 같은 걸 틀어놓고 자는 편인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그 이런 유튜브 콘텐츠 댓글이 되게 따뜻해요.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많나 봐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잠 못 들 때는 위안도 얻으면서 좀 마음이 편해지면서 잠이 잘 자는 것 같아요. 댓글에 오늘 셀카 찍은 거 올려줄 거예요. 오늘 셀카를 하나도 안 찍었는데 네, 찍어서 라이브 끝나고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쉽지만 답변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저도 오랜만에 근데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했던 것 같아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럭키 드로우. 네, 럭키 드로우가 네, 추첨인가? 네, 이벤트 경품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근데 제가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폴라로이드는 제가 촬영장에서 이미 찍고 사인을 다 했고요. 나머지 경품들에 제가 사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늘 입은 옷도 있고 제가 사진을 미리 찍어놨어요. 나머지 경품이 여기 3개? 코스모폴리탄 6월호에 제가 한번 사인을 해볼게요. 이거 좀 지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 안쪽에 할까요? 이거 사인 받으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안쪽에 있는 게 좋아요? 물어보고 싶다. 둘 다? 둘 다 좋아요? 그래도 저는 뭔가 딱 받았을 때 여기 있는 게 특별할 것 같아서 여기에 사인을 하고 제가 잘 잠시만요 하자마자 지워졌는데? 그러면은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쓰자마자 지금 지워지고 있어서 안쪽에 한 번 더 할게요. 제 사진 있는 곳에 할게요. 여기? 여기에 사인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가리는 거 우리 팬들 안 좋아하니까 여기다 해야겠다. 여기다 할게요. 이렇게. 요 사인을 받으시는 분은 보너스예요. 이거랑 여기
하시고요. 앞에도 세 개 다 할까요? 아, 네. 이렇게 하고. 오, 이거 기분 좋겠다. 여기도 있긴 해요, 연하게. 네. 그리고 이거 마지막. 네. 마지막 카드 사인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촬영 때 같이 했던 이레지스터블 향수도 네 분께 드린다고 해요. 요거 저 가지고 있거든요. 요거를 저는 요 향수도 쓰고 같은 향을 고체로도 쓰는데 정말 좋아요. 제가 향수에 되게 민감한 편인데 굉장히 좋으니까 요것도 사인을 네, 한번 해볼게요. 이거 뭔가 근데 갖고 다니시면서 뿌리시다가 민망할 것 같은데? 꺼냈는데 사인이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제가 네 개 다 사인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 향수도 받아보실 네 분을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뽑아볼 텐데 아! 여기 계시거든요? 뽑아볼게요. 뽑을까요? 한 분? 네 분. 1416 김땡땡님 보고 계신가요? 네, 요 분께 제가 정말 저도 잘 뿌리고 있는 요 로즈 퍼펙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 더 뽑아볼게요. 9542 조 땡땡님. 네. 축하드려요. 9951 황 땡땡님. 7059 땡땡님. 네, 이분들께 향수를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또 폴라로이드랑 제가 픽한 아이템인 아, 꼭 젊은 얘기했구나. 이게 로즈 퍼펙토예요. 이거는 다른 거고요. 네, 로즈 퍼펙토를 이제 추첨을 드릴게요. 여기 사인을 안 하고, 네. 여덟 분을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분? 네, 여덟 분. 폴라로이드에 이미 사인을 해가지고. 아,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구나. 저는 이걸 한 분이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럼 요거 받아보실 여덟 분을 제가 뽑아볼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475 이땡땡님 축하드려요. 박수 소리가 커졌어요. 8475 이땡땡님 오, 8475 누구나 할 수 있구나. 네,
그리고 7726 번 땡땡님. 5004 김땡땡님. 4293 융땡땡님. 8108 안땡땡님. 4491 이땡땡님. 그리고 8011 최땡땡님. 8977 김땡땡님. 8분 됐나요? 축하드려요. 네. 예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애정하는 제품들이니까 원스분들도 구독자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네, 마지막으로 맞아. 제가 직접 사인한 코스모폴리탄 커버 6월호를 받아보실 세 분을 제가 추첨을 해볼게요. 세 분. 8801 김땡땡님. 5110 권땡땡님. 그리고 마지막 1337 육땡땡님. 네, 축하드립니다. 가장 좋은 저의 커버 네 숙제를 받아보게 되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당첨자분들은 나중에 지방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공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시와 함께한 영상들도 곧 코스모폴리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 네. 너무 저도 아쉬워요. 댓글에 아쉽다는 댓글이 있나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라이브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마지막 인사를 이제 드려볼게요. 너무너무 오늘 행복했고 네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제가 진짜 바르던 제품들을 우리 원스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께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비도 오는데 운전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올려드릴게요. 축하드려요. 안녕. 너네 quiero con cualquiera donde sea papi voy 너네 quiero con